네, 보십시오. 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요. 그 외에 피조만물은 예, 하나님의 예, 심볼로서 창조되었습니다. 뭐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인간만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인간에 있어서는 최고의 성적 그 기준이 요구되고 그 반영됨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감정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완성한 인간이 그 배우자와 깊고 친밀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입장에 서는 것이죠. 셋째로 실적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네, 자유 의지와 그 행동에 따른 책임. 인간이 자유로서 자신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려는 목적은 실적을 세우려는 것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네, 인간 이것은 창조 목적을 완성하여서 하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곳에 있는 것입니다. 네, 자유 의지와 자유 행동.